9개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각 자리 수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217은 2랑 7을 더하면 9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로 가야 합니다. 두 개를 택했을 때 9가 될수 있는 그 조합이라는 것이 1이랑 8, 지금 현재는 아니다이기 때문에 이 둘이 동시에 선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둘이가 내가 고를 것 중에서. 그렇다면 현재 9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경우를 한번 나눠볼까? 9가 내가 선택한 3개 중에서 9가 포함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 9를 하나를 먼저 뽑아놨다고 생각을 하죠. 9를 먼저 뽑아놨다.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거죠. 문제도 내가 뽑은 것들이 순서도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2를 골랐다. 7은 안 되지. 그러면 뭐, 아, 요 중에 남은 것 중에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는 거죠. 그럼 2를 골랐다라고 보지 말고 괄호를 골랐다 해볼까? A 집합, B 집합, C 집합, D 집합이라 그러면 집합 두 개를 고르자. 4C2로 두 집합을 고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집합과 이 집합을 우선 선택했어. 그러면 여기 둘 중에는 1, 8만 가져오면 되는, 한 개만 가져오고 얘에서 한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코 같은 집합에 있는 두 개는 안올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합 두개 AB를 골랐어. 1 가져올까, 8 가져올까, 2 가져올까, 7 가져올까. 여기까지는 9를 포함해서 선택을 한 거지. 그럼 이걸 갖고 뭐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9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9를 제외하고 푸는 경우는. 4개 중에서 세 집합, A, B, C 뭐 이런 거 고르자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300 이렇게 계산해보면 여기는 144가 되고 192가 되고 더하면 여기도 선택